안녕하세요. 메뉴를 뭐 할지 메인 셰프시니까 셰프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? 셰프죠. 승우하고 정음이 주성우. 재밌을 거면 되죠? 재밌을 거예요. 저희가 그냥 생각했던 과제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김밥 정선생 막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로고로 쓰려고 해요. 야, 근데 매력적이니까. 이거는 진짜로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. 정말 자유롭게 선수분들이 메뉴부터 어떻게 할지들 다 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. 기뻐? 야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야, 일로 와봐. 그 뭐지? 요리 유튜브 하는 거 할 거거든? 네. 응? 제목 뭐가 좋겠니? 제목? 제목이라 지으라고 빨리. 형 뭐죠? 형 어디 사죠? 어? 띵꼬인가? 아니요, 이거 여기 저거 스튜디오 하나 구했대. 스튜디오를? 응. 그 공유관 같은 거. 응, 쿠킹 스튜디오 그런데. 제목을 정해야 되겠네. 하라고 빨리. 모르겠어요. 지금 아이디어가 없어요. 아, 야구 할 때나 해. 여기서 하지 말고 밑에서 해야 할 거면. 제가 생각했던 글씨체가 아니네요. 그죠? 근데 글씨를 겁나게 못 쓰거든요. 원래 하는 걸 좋아하긴 했었는데 예전에는 별로 안 했다가 시즌 때는 와이프가 뭐 많이 해주니까 비시즌 때 제가 많이 하죠. 더. 일로 와. 안녕하세요. 일로 와. 김성민. 네? 일로 와봐. 전혀 안 소리는데. 일로 와봐. 그럼 제목 좀 한번 지어봐. 제목을 지어보라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. 어서 와요 지영 쿡. 웰컴 투 지영 쿡. 웰컴 투 지영 쿡. 왜요? 괜찮아요? 괜찮은데요? 괜찮은데요? 생기발랄한 느낌? 난 왜 이런 게 다 우울거리네. 아, 난 왜 이런 게 다 본인이 주인공이라 그래요. 아, 이게 왜 다 우울거리지? 이런 식으로 떠도 될 것 같은데. 야, 안우진 앉아봐 빨리. 뭐야, 집밥은? 어? 요리 컨텐츠 너가 할래? 나 요리 잘해. 뭐? 그러니까 너 물고기 좀 잡아. 저 한번 하고 얘 요리 잘하니까 다음에 얘 찍어야 해. 나 잘해. 네, 내가 볼 때는 네. 선수들 다 잘해요. 내가 볼 때는 요리를? 네, 안 할 뿐이지 내가 볼 때는 다 잘할 것 같아요. 자취하는 애들이 많으니까. 그렇죠. 거의 가자. 해주면 좋죠. 제목 지어 시리즈로. 나는 사람들이 사주는 밥 좋아. 식당 가서 먹는 거. 지금 못 가니까. 야, 쟤래 일로 와봐. 앉아봐. 하나 지금 지영이 주인공이에요? 메인 셰프 이지쿡. 이지쿡. 이지쿡도 괜찮다. 쿡쿡 하세요. 쿡쿡 이지쿡. 나를 왜 때려. 아! 덮어. 아플 것 같아. 이지쿡 정은. 이지쿡. 이지쿡. 지영이네. 집밥 털지. 집밥 털. 맛있으면 털어야 돼. 맛있으면 털어내야 돼.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. 상관없어요 솔직히. 내가 그렇게 볼 건 아니니까. 제목 좀 도와주세요. 야, 안. 일단 안 봐봐. 앉아봐. 서있지 말고. 키 크니까. 너 키 큰 거 아니까.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팬한테 보내. 안 돼. 코로나 때문에 안 돼. 도시락이잖아.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약간. 그냥 100명을 만드니까 그런 거야. 딱 2명만 만들면 돼. 2명으로 딱 이름은 자, 요기요. 요기요! 요기요! 괜찮잖아. 결과를 냈으면 약간 배송도 해주네. 메뉴 뭐야? 주성이는 나한테 뭐 김치만 빼달라고 그러고. 야, 김치 빼. 김치 뭐냐 안 나. 좀 과정이 좀 괜찮아야 돼. 좀 고급져 보이게. 그러니까 생선 잡아오라고. 비주얼로 했으면 뭐 튀기거나 이런 거 훨씬 이뻐. 그러니까 생선 잡아오라고. 그런 거 찍어줘. 섬세한 남자라고. 찍어도 돼요? 맨날 피하시니까. 찾았어. 좋아요. 눈에 맞았다. 눈에 맞았다. 빡! 안 해요. 누가 그래 자꾸. 얘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? 뭐 이걸로 봐야 되겠네. 김밥 이선생. 근데 그냥 폰트 저희가 그냥 따로 해야 될 것 같아. 왜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? 글씨를 잘 쓰면은 뭔가 나올 텐데 글씨를 못 써가지고. 피자라든지 다른 데다 활용하면 할 수 있어. 자, 네.
저 왜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경직돼 있는 경직돼 있으면서 얘기하냐? 아닙니다. 원래 밑에서 안 그러잖아. 아닙니다. 너 나 놀리잖아. 내 폰 달라고. 불편해? 아, 안 불편해. 불편해? 근데 진짜 이거 하면 궁금한데 저거 할까요?